자, 그래서 구미중 도동중 미래엔 6과 단합파트 이어서 갑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명사들 voyage까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형용사와 부사를 섞어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면서 여기에 얘는 형용사인지 얘는 부사인지 살펴볼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와 부사 파트를 공부할 때 중요한 건또 있다 했는데요. 같은 말 동의어라 하고요. 반대말, 반의어. 이런 것들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생어. 파생어는, 그러니까 시가 달라진 말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dangerous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는데, 명사형은 무엇이고, 동사형은 무엇이고, 부사형은 뭔지 이런 것들 파생어들도 살펴본다 했습니다. 먼저, already가 보이네요. already. 뜻은 이미 벌써. 이거 무슨 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부사란 말이죠. 지금 형용사 부사가 섞여 있는데 already는 부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already 사용하는 방법은 벌써 5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으면 벌써 5시다 이럴 때 쓰는데 그 표현은 뭐다? It's already 5 o'clock. 이렇게 하면 되겠죠. Already는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already는 묻는 문장,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 되면 already가 묻는 문장에 쓰이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 중학생 동안에는 already는 묻는 문장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럼 선생님, 너 벌써 밥다 먹었어? 이렇게 묻는 문장은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벌써는 참고사항입니다. 벌써는 영어로 뭐다? yet입니다. 그러니까 벌써는 already고요. 벌써는 yet입니다. 벌써 5시야? 이렇게 표현할 때는 is it 5 o'clock yet?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벌써 5시야? Is it 5 o'clock yet? 그랬더니 Yes, it's already 5 o'clock. 자, 정리하면 벌써랑 벌써는 다르다고요. Yet? Already. 됐습니까? 벌써? Yet? Yet? 벌써? 알겠습니까? Already. 벌써. 우리말로 똑같죠? 근데 영어에서 묻는 말일 때 쓰는 거랑 아닌 말이랑 쓸때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쇼처럼 하고 있지만 예? 벌써 수업 끝이야? 그런 거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cute, 귀여운 당연히 형용사겠죠. 맞습니까? cute, 귀여운 그 다음에 위험한은 영어로 뭐다? dangerous 품사는 무슨 시? 형용사죠. 그러면 부사의 뜻은 뭐겠다? 부사의 뜻은 뭐로 바뀌겠다? 그렇죠. 어찌 위험하게겠죠. 그럼 위험하게는 영어로 뭘까요? 그렇죠. dangerously겠죠. 어떤 시에 ly 붙여서 부사가 되는 정상적인 녀석입니다. dangerous, dangerously. dangerous, 위험한, dangerously. 위험하게. 어떤 어찌. 자, 그 다음에 옆에 플러스, 이거 파생어란 말입니다. 파생어. dangerous의 파생어. 뭐가 있는데? danger가 있는데, 얘는 무슨 시다? 명사란 말이죠. 됐습니까? 위험, danger. 그리고 danger 같은 경우에 많이 쓰이는 표현이 얘를 가지고 어떤 표현으로 많이 쓰이냐면 위험에 처한, 위험에 빠진 이런 뜻으로 쓰고 싶을 때는 얘가 명사니까 앞에 앞잡이 시 붙여서 in danger 이렇게 하면 위험에 빠져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되어 있는 they are in danger 그들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We have to save them 우리는 그들을 구해야만 합니다. In danger 하면 위험에 처한 이란 뜻이고요. In dangerous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할 수가 없죠. In이 앞제비시니까 앞제비시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니까 In dangerous 이런 표현은 쓸 수가 없는 표현인 거죠. They are in danger.
그들은 위험에 처해 있어요. 자, 데인저러스에 대해서 말은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할 말은, 예, 반대말은 위험한 이란 어떤 시의 반대말은 어떤 안전한이죠. 안전한 영어로 뭐예요? safe죠. 됐습니까? 안전한 safe. 그럼 안전하게는 safely겠죠. 안전한 safe. 안전하게 safely. 위험한 dangerous. 위험하게 dangerously. 자, 선생님이 형용사나 부사를 공부할 때는 반대말이나 같은 말 이런 것들, 파생어 이런 것들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반대말, safe, safely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실망한. 실망하는 보다 disappointed입니다. disappointed. 그 다음에 반대말이 보이네요. 반대말, 만족한 satisfied. 됐습니까? 근데 disappointed, satisfied 생긴 꼬라지 보니까 이거 원래 모습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원래 모습은 뭐예요? 그렇죠? disappoint죠. 그러면 disappoint의 뜻은 뭘까요? disappointed가 실망? 자, 얘 선생님이 방금 얘를 떼버렸어. 그렇죠? 얘를 붙여다 뗐다. 이게 무슨 시니까 이렇게 형태가 변화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하다시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게 있으면 disappoint가 있으면 얘가 동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생긴 애도 있겠지. 그렇지? 오케이. disappointed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A가 없네. disappointed, disappointing, disappoint. 오케이. 그럼 disappointed의 뜻을 우리가 보고 있어. 실망하니래. 그러면 얘 뜻은 뭘까요? disappointing. 그렇죠. 실망하게 만드는 이겠죠. 실망시키는 이겠죠. 얘 뜻은. disappointing의 뜻은 써두세요. disappointed는 그러면 disappointing과 disappointed의 어머니인 disappoint의 뜻은 뭐겠다? 그렇죠. 이 뜻이죠. 실망시키다도 실망시키다. disappoint, 실망시키다. disappointing은 뜻이 원래 두 가지죠. 그래서 하다시의 뜻을 그대로 가져와서 어떤 시 만든 실망시키는 또는 실망시키는 것. 이 두 가지 뜻이겠죠. disappointing은. 그리고 disappointed는 disappoint란 동사의 몇 번째 녀석이다? disappoint의 3단 변신. 규칙 변화니까 disappoint, disappointed, disappointed인데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두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녀석은 뭐 바뀐 무슨 시? 그래서 실망시키는 걸 당하면 실망을 느끼는 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 반대말, disappointed의 반대말이 뭐야? satisfied래죠. 그렇죠? 그럼 satisfied는 뭐로부터 왔어? satisfy로부터 왔겠죠. 그리고 뭐도 존재하겠다? satisfying도 존재하겠죠. 그럼 satisfy의 뜻은? 그렇죠. 만족시키다죠. 그러면 satisfying은 두 가지 뜻 중에서 만족시키는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이라고 satisfied는 그걸 당했으니까 만족을 느끼는 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isappoint, satisfy가 원래였어. 동사였습니다. 근데 satisfying, disappointing 하면 실망시키는, 실망시키는 것. 그 다음에 disappointed는 그것을 당한. 됐습니까? 그래서 disappointing movie를 보고 The movie was disappointing. I was disappointed. The movie was satisfying. So I was satisfied. 됐습니까? Okay. Satisfying dinner를 먹고 저녁 식사를 먹고 satisfying dinner를 먹고 또는 disappointing dinner를 먹고 I was disappointed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선생님 쓸 게 많아서 선생님이 타이핑을 통해서 했고요. 뭐 모르는 내용들은 필기들을 하셨죠? 됐습니까? 자, 형용사, 형용사였고요. 그 다음에 특히, 특별히, especially 됐습니까? 이건 무슨 씨입니까? 어찌 부사죠? 됐습니까? 나는 특히 초밥을 좋아해. 어찌 초밥을 좋아한다고요? 특히 초밥, I especially like 스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어찌시 부사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요런 게 있네? 요런 게 보이네?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famous 유명하게 famously 됐습니까? 명사형 명사의 뜻은 명성이겠죠. 명성 명성을 갖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야? 유명한 사람이 되니까 명성이란 뜻의 명사는 뭐다? fame 됐습니까? fame 명사 명성 그 다음에 famous 형용사 famously 부사 fame famous famously I want fame 하면 나는 명성을 원한다 I want to be famous 나 유명해지고 싶다 I want fame I want to be famous 나는 명성을 원합니다 I want fame 나는 유명해지고 싶어요 I want to be famou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영화 favorite movi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얘는 명사로도 쓰입니다. 명사로서의 뜻은 뭐겠다? 가장 좋아하는 것이란 뜻도 있고요. 가장 좋아하는 이란 어떤 시로도 쓰이고요. 가장 좋아하는 것이란 뜻의 이름시로도 쓰입니다. Favorite book, favorite song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네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이니? Which what's your favorite song? What song do you like most?겠죠 같은 말 무슨 노래를 What song? 너는 가장 좋아하니? Do you like most? What song do you like most? What is your favorite song? 그리고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 보니까 대화 파트에는 분명히 뭐가 나올 거다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하기가 나오겠죠 맞죠? 누가의 대화 파트에 오케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가 보이네요 일반적으로 generally 무슨 시예요? 어찌 시죠? 얘 무슨 부사다? 빈도 부사입니다. 됐습니까? 얘도 usually 하고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빈도 부사고 빈도 부사의 위치 조비 뒤 일반 암 not 들어갈 위치에 들어갑니다. generally 그러면 generally가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general도 있겠죠? general의 뜻은 일반적인 평범한 이란 뜻이겠죠 그리고 얘는 생뚱맞게 무슨 뜻도 있냐면 얘는 general은 장군이란 뜻도 있어요 장군 할 때 그 장군 그러니까 general이 일반적인인지 장군인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앞뒤에 말 속을 앞에 무슨 말 했으니까 또 이 문장 이런 문장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일반적인 이란 뜻이구나 여기서는 장군 이란 뜻이구나 뭐 간단한 예를 들면 he is a general 했어요 됐습니까? 그때는 장군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usually가 존재하면 뭐도 존재하겠다 usual도 존재하겠죠. usual도 평범한, 일반적인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usual하고 general 같은 말이고요. generally하고 usually도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이 보이네요. 도움이 되는 helpful 형용사고요. 됐습니까? he is very helpful 또는 뭐 this is very helpful 이거 엄청 도움이 돼. 오케이 okay, 그리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말은 new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가 있는데 쓸모 있는 useful이겠죠 네,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helpful, useful
도움이 되는, 쓸모있는, useful의 뜻은 쓸모있는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반대말은? useless죠. useless. 쓸모없는. 됐습니까? 쓸모없는. 그러면 useless의 같은 말은 뭘까요? useless의 같은 말은? helpless겠죠. helpless. helpful이 도움이 되는이면 도움이 되지 않는은 뭐겠어요? helpless겠죠. helpless. 도움이 되지 않는. helpless. 집이 없는은 뭐죠? 집이 없는. homeless. 선생님이 뭐 얘기해주고 싶은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가 이런 게 붙어 있으면 뭐뭐가 없는이라는 형용사가 되네요. less. ful이 붙으면 뭐뭐가 많이 있는이라는 뜻이 되네요. 도움이 많이 되는 helpful. 쓸모가 많이 있는 useful. 쓸모없는 useless. 도움이 되지 않는 helpless. 오케이. 그 다음에 외로운이 보이네요. 외로운은 lonely. 조심해야 될 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 ly 붙었는데 품사가 뭐다? 형용사라는 거. 됐습니까? 그 시험 문제에 generally 하고 lonely가 같다라고 얘기하면 같은 녀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I am lonely. 자, 이거를 헷갈리지 않으려면 어떤 표현이 가능하다? I am lonely. I am lonely가 되면 뜻은 나는 외롭다 라는 뜻인 거고, 얘 지금 무슨 시로서 happy하고 똑같은 녀석이란 말이야. happily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lonely는 형용사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ly 붙였다고 famously는 부사지만 lonely는 형용사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비밀스러운 secret. 형용사도 되고 뭐도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명사도 된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특별한 special. special의 반대말은 general, usual이겠죠. 왜냐하면 special은 특별한인데 general, usual은 평범한이었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형용사와 부사들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동사 보겠습니다. 오케이. 믿다. believ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명사형 살펴보겠어요. 오케이. 명사형은 오케이. 뭐다? believe. 됐습니까? 믿음이란 뜻이겠죠. believe. believe. 믿다, 믿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데리고 오다, 가지고 오다, 챙겨 오다. bring, 3단 변신. bring, brought, brought. 됐습니까? 사다. buy, bought, bought. 오케이. R 있으면 brought고요. 얘는 bought입니다. bring, brought, brought, buy, bought, bought. 헷갈리지 마시고요. 예. 그 다음, 밥을 주다, feed. 3단 변신, feed, fed, fed. 됐습니까? 오케이. 느끼다, feel. 3단 변신, feel, felt, felt. feel 뒤에 무슨 시? feel 뒤에 I feel happy일까? I feel happily일까? 오케이. I feel happy랑 I am happy랑 같은 얘기하는 거야? 다른 얘기하는 거야? 같은 얘기하는 거죠. 다 내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야?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I feel happy일까? I feel happy일까? 알겠습니까? I feel happy라고요. 같은 얘기한다고요. 어? 이거 나중에 얘기할 건데 감각 동사 뒤에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 You look happily야. You look happy야.
오케이. You look happy하고 you are happy하고 비슷한 얘기하는 거야. 완전 다른 말 하는 거야. 비슷한 얘기하는 거죠. 행복해 보이길래 내가 가갖고 뭐라고 물어봤더니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봤더니 Yes 아니냐 다를까 Yes I am 이래. 그러면 이제 you are happy로 바꿔도 되죠. 이거 다 감각동사라고 합니다. 문법적 감각동사 뒤에 어찌시 오면 안 된다. 됐습니까? 나는 행복하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행복하게라고? 나는 행복하게 느껴진다? 그럼 해필리 와야 되겠네 하면 틀린다고요. 우리말 해석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이 문장이 하는 말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어찌 상태인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 무슨 시 자리라고요? 오케이. 이것도 똑같이 네가 어떤 상태인 듯 보인다고 하는 거지. 어찌 상태인지 보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피니쉬가 나오네. 오케이. 그래서 피니쉬가 마무리하다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숙제하는 것을 끝마칩니다 하고 싶으면 I finish to do my homework야 doing my homework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I finish doing it 해야 된다고요. want하고는 정반대 식성이라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끝내기를 원한다면 I want to do it이겠죠. 나는 그것을 하기를 원합니다면 I want to do it. 근데 나는 그거 하는 것을 끝마칩니다 할 때는 finish는 doing만을 목적, enjoy 종족이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finish가 끝내다니까 반대말은 시작하다가 될 거고 시작하다 두 가지가 보이네요. 시작하다 start 또는 begin 됐습니까? 오케이. begin의 3단 변신 begin, began, begun 됐습니까? I가 A 되고 과거형, U 되면 입장 바뀐 어떤 시형. 오케이. 그 다음에 두고 오다 떠나다네요. 두고 오다 떠나다 leave. 3단 변신 leave, left, left. left는 무슨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he left 이렇게 하면 그가 떠났었다겠죠. 하지만 left hand 하면 왼쪽이란 뜻이겠죠. 왼손이란 뜻이겠죠. 오케이. leave, left, left.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 방을 나서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방을 나서다 leave the room 됐습니까? 한국을 떠나다 leave Korea 한국으로 떠나다 Korea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시간이나 여기 뒤에 이제 돈을 얘기한 뭐 돈이 올 수도 있고요. 목적어 자리에 돈이나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5시간을 보낸다 spend 5 hours 이렇게 쓰겠죠. 만원 쓰다 spend 10,000 won 이렇게 쓰겠죠. 만이 영어로 뭐라고요? 10 곱하기 1000이 뭐예요? 만이죠. 그래서 만원을 영어로 뭐라 한다고요? 10,000 won 이라고 한다고요. 오케이. spend 뒤에 돈이나 시간이 온다. 됐습니까? spend의 3단 변신 pant spen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만지다 touch. 오케이. 얘는 무슨 뜻도 있다? 감동시키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만지다 라는 뜻도 있고 감동시키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touching story 하면 뭘까요? touching story. touching story. 그렇죠. 감동스러운 이야기겠죠? 그럼 touching story를 읽고 I am touched 하겠죠. 난 감동받았다. touching, 감동적인, touched, 감동받은, touch, 감동시키다, 만지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단어들 살펴봤고요. 이제 수고입니다. praises 하면 수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집으로 돌아온다. 한번 만들어볼까? 현재 시제로 나는 집에 돌아옵니다. I am back home. 하면 되겠죠. I'm back home. 나는 뭐 7시에 집에 돌아와요. I am back home at 7. 하면 되겠죠. Be back. Be back 뒤에 뭐 where에 대한 대답이 붙이면 어디로 뭐 학교로 돌아오다.
be back to school 하겠죠. 학교로 돌아오다. be back to school. I am back to school. When are you back to school? 왜? 뭐 문제 있어? 오케이. 너는 학교로 언제 돌아오니? 라는 표현 뭐라고요? 너 학교 언제 돌아오니? When are you back to school?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반대말은 뭐지? 그렇죠. 반대말은 leave겠죠. leave home. be back home. be back to home은 하지 않습니다. 해서 home이 to 필요 없을 때가 있다 했습니다. go home 이렇게 하죠. go to school이지만 home이 집으로 라는 뜻도 있다 했습니다. leave home. be back home.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에서 내리다? get up. 오케이. 그래서 그 버스에서 내리다? get up the bus 하면 되겠죠. 거기에서 내리세요. 안만 길어봤자 it 했어요. 거기에서 내리세요. get it up. 됐습니까? get up the bus. 자, 그 다음에 반대말은? 그렇죠. 뭐다? take on. 아, take on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get on. get on이다, get on. 타다, get on. 내리다, get up. get on the bus. 버스 타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have fun. have fun. 하면 이거 같은 말 뭐였더라? 이로 시작하는 건 분명히 배운 적이 있는데. enjoy 하고 뭐 붙여야 되는데? 여기 어디서 배우지 않았나요? enjoy oneself. 저는 그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과거 시제? The party. I had fun at the party. 하고 같은 표현이 뭐라고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야? I. 이게 oneself를 쓴다고 여기다가? myself를 써야지. at the party. 됐습니까? enjoy oneself는 상황에 맞게 여기에 내가 즐거운 시간 보냈으니까 oneself가 아니고 myself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enjoy oneself. I enjoyed myself at the party. I had fun at the party.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A를 지킨대요. A를. A를 지켜주다. keep A. B로부터 멀리 띄워서 away from B. 그래서 지켜야 할 대상은 A야, B야? A죠. 위험한 건 B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경찰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발 저를 나쁜 놈한테서 좀 지켜주세요. From the bad guys 하면 되겠죠. 날 지켜주세요. Keep me. 아 참 뭐 하나 빼먹었죠. Keep me. 뭐 from? Away from the bad. Keep A away from B. 지켜야 할 대상 A고요. 나쁜 놈은 B라고요. Please keep me away from the bad guys. Please keep me away from the bad guys. 뭐라고요? Please keep me away from the bad guys. Please keep me away from the bad guys.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건강해 보인다라는 뜻이네요. 너는 건강해 보인다. You look well. 나 건강해 보이니? 나 건강해 보여? Do I look well? 하면 되겠죠. Do I look well? 나 건강해 보이니? Do I look well? 자, 여기선 well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외래 네 가지 뜻, 서로 상관없는 네 가지 뜻 쭉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문장 I can swim well. 그 다음 2번 Well, I don't know. 3번 He looks well. 그 다음에 4번 문장 In this village. 오케이. 아는 where이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자리죠. 그 다음 얘도 아는 where이죠? 글쎄, 난 잘 모르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지금 배운 where이죠? 그래서 where의 뜻은 where만의 뜻은 건강한이죠. look 뒤에 무슨 씨? very 형용사로 쓴 건강한이란 뜻이 있단 말이야. 1번 뜻과 2번 뜻은 부사입니다. 어찌 수용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어찌 모르겠다, 글쎄 난 잘 모르겠다. 하지만 얘는 어떤 씨입니다. look 뒤에 어떤 씨고요. 어? 그러면 이 well, 세 번째 3번의 well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건강한 healthy. health는 명사죠. 건강 health club. 건강 건강한 healthy. He looks healthy. well 형용사로서 건강한이란 뜻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뭐라 그럽니까? 건강하게 지내기. 건강하게 살기, 건강하게 있기. 건강하게 살기, 건강하게 지내기, well-being. 됐습니까? well-being, 건강하게 살기, well-being. 하다시야, ing 붙여서 는 건 만들었네요. 어떤 건강한 있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well의 뜻은 무슨 뜻도 있다? 생뚱맞게 우물이란 뜻도 있습니다. There's a well. 우물이 있다. In this village. 이 마을에는. 됐습니까? 그 중에 지금 우리는 3번 뜻으로서 세 번째 뜻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시로서 건강한 이란 뜻이 있고 룩 뒤에 어떤 시. 웰 선생님 이거 잘 너는 잘 보인다 아닙니까? 그는 잘 보인다 아닙니까? 뭔 소리 하냐? 됐습니까? 건강한이고요. 뭐하고 거의 똑같은 뜻이다. He's well. 하고 거의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 무슨 시? 어떤 시라고요? 오케이. 좋아 보인다. 건강해 보인다. 그러면 너는 상대방이 뭔가 안 좋아 보이면 뭐라고 하면 될까? 상대방이 뭔가 어디가 아픈 것 같으면 You don't look well 하면 되겠죠. 너 어디 아픈 것 같아?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아, 뭐다 김도헌? 넌 네가 알아서 공부해. 넌 머리가 좋으니까 알아낼 수 있을 거야. 그치? 다음 시간까지 김도원 숙제. 너는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 다음 뭐 내 친구들과 함께 놀다 하면 되겠네요. 이건 뭐 수고도 아닙니다. 됐습니까? 나는 친구들과 함께 놉니다. I play with my friends. With my friends, with은 1번 뜻이죠. 뭐뭐와 함께. I play with my friends. 오케이. 그 다음에 오 뭐랑 되게 비슷하네. 그쵸? A를 지켜준다. Protect A. B로부터 From B. 그래서 지켜야 할 대상 나쁜 놈. 됐습니까? 그래서 뭐하고 똑같아요? Keep A away from B 하고 같은 뜻이죠. 됐습니까? Protect A from B. Keep A away from B. Protect A from B. Keep A away from B. Protect me from the bad guys. 나를 좀 지켜주세요. Protect me from the bad guys. 나쁜 놈들로부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r mom 넣어서 너의 어머니께 안부 전해주렴. Say hello to your mom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너의 엄마한테 나 대신 안부 좀 전해줘. Say hello to your mom. 됐습니까?
Say hello to your mom. Say hello to your grandfather. 할아버지한테 안부 전해주렴. Okay. 그 다음에 저 구경 좀 시켜주세요. Show me around. Please show me around. 여기다가 어떤 장소 명사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 도서관 구경 좀 시켜주세요. Show me around the library. 그 궁전을 좀 구경시켜주세요. Show me around the palace. 됐습니까? Show me around. Show me around. 나 구경 좀 시켜줘. Show me around. 됐습니까? 여기에 뭐 the palace 같은 거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Show me around the palace. Show me around. 나 구경 좀 시켜줘. 자, 사진 찍다, take a picture 나오는데요. 얘는 그냥 이렇게 외우지 말고 무엇 무엇에 사진 찍다, 예를 들어서 그 꽃 사진을 찍다, take a picture of the flow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take a picture of the flower, 그 꽃 사진을 찍다. 그리고 지금 이 표현은 사진 한 장을 찍을 때 표현이고요. 사진 한 장 찍을 수도 있고 여러 장 찍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꽃 사진을 여러 장 찍으면 take pictures of the flower 이렇게 쓰이고요. 전치사 of를 붙여서 사진 찍히는 대상을 뒤에다 붙일 수 있는데 of를 쓰는 이유는 of의 뜻이 그 꽃의 사진이 될 거니까. 그래서 take a picture of로 외우세요. Take a picture of the flower. Take a picture of myself. Take a picture of myself. 뭐 찍다? 셀카 찍다란 뜻이겠죠. 됐습니까? I like to take pictures of myself. 난 셀카 찍는 거 좋아해. I enjoy. 뒤에다 놓고 싶네. I enjoy taking pictures of myself겠죠. enjoy는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자리에 식성이 ing만 좋아한다 했죠. 난 셀카 찍고 싶어. I want to take pictures of myself. want는 to do만 좋아한다 했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불, the light를 넣어봅시다. the light. 그래서 불 좀 끄세요. turn up the light만 됩니까? 뭐도 됩니까? 그렇죠. turn the light off도 되죠. the light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이실 때는 뭐밖에 안 된다? turn it off. 그래서 얘 뭐다? 이어 동사죠. 그거 좀 끄세요. turn it off. 그것들 좀 끄세요. turn them off. 됐습니까? Turn it off, turn them off. 그 다음 반대말 챙겨야 되겠죠. 켜다. Turn on. Turn it on, turn them on. 자, 그 다음에 get off를 선생님이 아까 착각했어요. 이어 동사 아니야. 됐습니까?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 좀 기다려주세요 하면 되겠네. 나 좀 기다려주세요. Wait for me. 됐습니까? 나 좀 기다려주세요. Wait for me. 자,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탐구. 자, 제목이 명사 형용사 관계래죠. 이듬씨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과 어떤 관계. 그래서 무엇 danger, 어떤 dangerous. 아까 만나봤죠. 반대말 danger의 반대말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요. 예, 반대말은 safety입니다. safety, safety. 그럼 safety의 뜻은 뭐란 말입니까? safety. 그렇죠. 안전이겠죠. safety first 하면 뭐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무엇 safety. 그러면 safety의 형용사형은 어떤? safe. 안전 아니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사형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dangerously, safely. 여기 형용사들에게 ly 붙이면 위험하게, 안전하게가 된다 했죠. 그래서 danger, dangerous, safety, saf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명사, 행운이죠, 행운. 됐습니까? 행운은 뭔데?
luck인데 운 좋은은 lucky고 운 좋게 luckily y를 i로 바꾼 다음에 ly luckily 하면 운 좋게도가 되죠. 부사형 luck, lucky, luckily. 명사 무엇, 어떤, 어찌. 무엇? I want good luck. 나는 원한다. 그것을 원한다. 그거 뭐? luck. He is lucky. 됐습니까? Luckily, I picked up 100만 원. 됐습니까? 어찌 뭐했다? 운 좋게 난 100만 원 주었어. 됐습니까? 무엇, 어떤, 어찌의 관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danger, 어떤, dangerous, 어찌, dangerously. 무엇, luck, 어떤, lucky, 어찌, luckily. 자, 그 다음에 무엇이 또 보이네요. 무엇, joy.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형용사 형태, 어떤, joyful. 그러면 기쁘게는? joyfully. 여기다 ly, fully 하면 joyfully 하면 기쁘게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joy의 뜻이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p로 시작하는 같은 말 아셔야 되는데. happy. 기쁨. pleasure. pleasure 아니고 r 아니고 l. pleasure. pleasure. Okay, thank you. My pleasure. 됐습니까? 됐습니까? joyful. 그 다음에 얘 동사형도 보이는 것 같은데? 동사형은? 즐기다? enjoy. enjoy. 됐습니까? joy는 무엇? enjoy는 하다시. 즐기다, enjoy. 즐김, 기쁨, joy. 즐거운, joyful. 기쁘게, joyfully. 됐습니까? 다음 중 짝지어진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해서 lonely. 얘 뜻이 뭐였더라? 얘는 형용사야.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friendly 형용사야. lovely 형용사야. dangerously 부사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도움. 얘 물론 돕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지만 명사로서 I need your help. 너의 도움이겠죠. 그때 명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helpful. 됐습니까? 쓸모. 쓸모. use. 사용하다. use라 했어. 얘를 z라고 발음하면 동사라 했고요. s라고 발음하면 명사라 했어. 그래서 쓸모가 많으니 뭐였더라? useful이었죠. 비슷한 말 관계라 했어. help, use. helpful, useful. 도움이 되는, 쓸모 있는. 맞습니까? okay. 그래서 명사, 형용사 관계 맞고요. 그 다음에 유의 어 관계는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의 관계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바다는 sea고요. 이게 또 뭐 이러지 마세요, 제발.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large sea는 뭐가 된다? ocean. 됐습니까? 큰 바다를 ocean이라고 한다. 다 셀 수 있고요. 뭐 단수일 때 이렇게 쓰겠죠? an ocean. 그렇죠? 그다음에 oceans, seas 이렇게 쓰겠죠. 됐습니까? 어, 네. 비슷한 뜻의 바다란 뜻을 가진 동해가 영어로 뭐라고요? East Sea라 했죠. 됐습니까? Pacific Ocean이고요. 태평양, 대서양, Atlantic Ocean, Indian Ocean, 인도양. 그 다음에 정처 없이 떠나는 여행 Voyage. 됐습니까? 비슷한 말은 Sail. 됐습니까? 오케이. 또 세일 이거 말고요. 이건 판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 보이저죠. 보이저. 보이저 어디서 못 들어봤어요? 보이저요? 그렇죠. 어디 누구 보러 갔어? 보이저. 원래 목성을 향해서, 원래 첫 번째 목표는 목성을 보기 위해서 갔어요. 목성 토성 보려고. 그런 다음에 계속 가서 이제 태양계를 지금쯤은 벗어났을 겁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지 이거. 보이저 탐사선. 보이저 2호. 1, 보이저 1, 2호. 됐습니까? 예, 그러면 항해자란 뜻이겠죠. 보이저. 그래서 얘 항해자 뭐였습니까? 항해자. Sailor. 됐습니까? 얘는 1호 끝났기 때문에 R만 붙이면 사람 되고요. 얘는 OR을 붙여야지 사람 됩니다. Sailor Moon. 여기 있네요. Sailor Moon. 됐습니까? 항해자. 걔가 입고 있는 Sailor Moon이 입고 있는 복이 옷이 Sailor 복이죠. 항해사 복이죠. 그래서 Sailor Moon이에요. 뭐래 이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 restroom이 나오는데 선생님 restroom하고 비교 뭐랑 비교하겠다? bathroom하고 비교하는데요. bathroom은 우리 여러분들 집에 있는 게 bathroom이야. 됐습니까? 가서 똥 싸고 오줌 싸고 샤워도 할 수 있는 곳. 오케이. restroom은 저 역이라든지 화장 뭐 백화점 같은 데 있는 화장실을 뭐라 그런다? restroom이라고 합니다. restroom. 거기서 샤워하는 사람 없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restroom도 사실 합쳐진 말이죠. rest하고 room이 합쳐져서 rest의 뜻은 휴식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쉬는 방인데 똥 싸고 쉬하면서 쉰단 말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bathroom도 합쳐진 말이죠. bath하고 room이 합쳐졌는데 bath의 뜻은 목욕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우리 뭐 샴푸나 바디 샴푸, 바디 뭐 로션이나 이런 거 만드는 뭐 그 메이커 중에 바디 뭐더라? 아, 바스 해피 바스라는 뭐 메이커가 있는데 행복한 목욕이란 뜻이겠죠. 해피 바스. 오케이. 그다음에 씻는 방이니까 뭐라고도 한다? 워시룸, 레스트룸, 워시룸. 비슷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이란 뜻의 두 단어가 보이네요. 특별한, special 같은 말, 비슷한 말은 particular. 자, 근데 이 책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special하고 particular가 같은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좀 다른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려나? special은 말 그대로 내가 뭐 중국집에 오늘 스페셜 메뉴 뭡니까? 뭐 이렇게 묻는다든지, 그렇죠? 신메뉴가 아니고요. 뭔가 다른 일반적으로 그냥 짜장면 말고 좀 스페셜한 짜장면 주세요 하면 뭐 예를 들어 새우가 좀 더 들어가거나 이런 게 스페셜한 거죠. 그렇죠? 고기가 조금 더 다른 거랑 제너럴한 거랑 달리 조금 더 들어간다. 그러면 스페셜인 거고요. Particular의 뜻은 특정한이란 뜻이야. 특정한. Particular. 특정한, particular. 좀 뜻이 다른데요. 뭐, 일단, 뭐, particular, special. 비슷한 뜻이라고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이 보이네요. 유명한, famous. 명성이 뭐라 했더라, 명성. fame, F-A-M-E. 명사형 fame, 형용사형 famou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amous가 같은 말이 뭐래요? famous의 같은 말은? well known 이라는데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얘 출신이 어디야? 그렇죠. no new known이죠. no의 뜻이 뭐야? 알다. 그럼 얘 뜻은 뭐야? 그렇죠. 알려진이죠. well의 뜻은 잘이죠. 잘 알려진. 응? 잘 알려지면 유명할 거 아닙니까? well known, 잘 알려진, famou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입장 바뀐 어떤 시 써서 famous 어떤 시하고 같은 뜻이 되었네요. 됐습니까? 왜 동원님 왜 폰에서 뭐라 그래? 오케이. 집중력.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비슷한 말 단어들 봤고요. 그 다음에 자, 뒤에 붙여놨네요. 자, 우리말 보겠습니다. 누구한테? 어디를, 무엇이 아니래요. 어디를, 학교 주변을 뭐 해줄 것이다?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보여주게 let me 썼네요. 내가 소개하게 해주세요는 뭐였어? let me introduce. introduce의 뜻은 무슨 시? 하다 시. show의 뜻은 보다야, 보여주다야. 보여주다죠.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게 해달라 이 말이겠죠. 누구를 보여주게 해달라? 너를. 어디를? 학교 주변을. 됐습니까?
내가 너 학교 구경 시켜주게 해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보여주게 해달라. Let me show. 누구를? 너를. 어디를? Run a school. 내가 너 학교 구경 시켜줄게. Show you around the school. Let me show you around the school. Around 뒤에 어떤 장소가 올 수 있다 했고 where에 대한 대답 전치사기 때문에 around the school 학교 주변을 너에게 보여주게 해주세요. Let me show you. Let me show you around the school. Show A around B. A에게 B 주변을 구경시켜주다. Okay. 그래서 얘만 보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너에게 학교 구경시켜줄게 내가. 전치사 around 쓴다는 거. Let me show you around the school. 그 다음에 저곳에서 아이들을 쫓아내라.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자 이거는 해석이 좀 잘못됐어요. 그렇죠. 저 장소가 safe place인 것 같아? dangerous place인 것 같아? 이 장소가 dangerous한 place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잘 안 보이는 낭떠러지가 있다든지 됐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Keep the children away from that place. 됐습니까? 저 장소에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Keep the children away from that plac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를 지킨대요. B로부터. 그래서 누구로부터? 나쁜 사람들로부터. 누구를? 너 자신을. 뭐 해야만 한다? 보호해야만 한다. 뭐 should 쓸 수도 있고 그렇겠죠? should 썼나? 오케이. need to 썼네요. 너는 보호해야만 한다? to protect. 누구를? yourself. 뭐로부터? from bad people. you need to protect yourself. 너는 네 자신을 지켜야만 한다? you need to protect yourself. 뭐로부터? from bad people. 됐습니까? 오케이. 네가 이제 디스트랙티드 되는 게 너만 그냥 수업 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다른 데 영향을 주고 있어. 됐습니까? 어쨌든 여기에 빈칸 했을 때 여러분 다 채워놓을 수 있겠습니까? 얘들 빈칸. 됐습니까? 그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빈칸 문제. 빈칸 문제. 됐습니까? 오케이. 너의 부모님이 뭐였더라? Your parents죠. 그래서 say hello to your parents죠. 오케이. 그래서 너의 부모님에게 안부를 좀 전해주렴. Please say hello to your parents. 나를 대신해서 for me. Please say hello to your parents for me. Parents for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대화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허락 요청하기래. 그러면 우리말 해석은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이고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몇 종 세트가 떠올라야 돼? 3종 세트죠. 가장 대표적인 표현 3종 세트죠. 근데 이렇게 물음표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마침표로 끝날 수도 있겠죠. 내가 뭐뭐 하게 해주세요. 내가 소개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허락받는 거 맞죠? 그렇죠? 내가 소개하게 해주세요. 내 자신을 myself 너희들에게 to you. 그렇죠? 내가 구경시켜주게 해주세요. 너를 학교 주변. 그렇죠? Let me show you around the school. 그래서 허락 요청할 때 물음표 3종 세트고요. 마침표도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뭐뭐 해도 될까요? 할 때 May I? Can I? May I go home? Can I go home? Could I go home? 있었죠. Could I? 동사원형. May I? 동사원형. Can I? 동사원형. Could I? 동사원형. May I go home? Can I go home? Could I go home? Could 스펠링은 다 아시죠? C-O-U-L-D. Could I go home? 자, 그 다음에 마침표를 하고 싶으면 제가 집에 가게 해주세요. Let me 동사원형. Let me go home. 하고 마침표.
Let me eat this. May I eat this? Can I eat this? Could I eat this? 제가 이거 좀 먹어도 될까요? Let me try this. 시식 코너 가서 이거 좀 먹어봐도 돼요? Let me try this. Can I try this? Could I try this? May I try this? 하면 된단 말이에요. Try가 한번 먹어보다라는 뜻도 있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어이구 이게 벌써 나와? Do you mind if I eat this? 겠죠. 만약 내가 자, 얘 뜻은 mind의 뜻이 무슨 뜻이 있다 했더라? mind의 뜻이 지금 무슨 시 자리에 와 있어? Do you 뒤에 와 있으니까 당연히 하다시 동사죠. 그래서 얘가 명사로서는 무슨 뜻이지만 마음 정신이란 뜻이지만 동사로서는 싫어하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자 옷가게라면 이거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겠죠. 그 다음에 뭐 먹을거리를 파는 가게라면 이거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may I try this? can I try this? could I try this? 해도 되고 뭐 해야 된다? let me try this 해도 된다고 방금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뭐도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냐. 너는 싫겠니? 너는 싫겠니? do you mind? 만약 내가 이것을 한번 먹어본다면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Do you mind if I try this? 자, 이거 설명은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왜냐하면 좀 어려운 대화파트에 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거. 자 그럼 대답까지 쓸 건데요. May I try this 했는데 해도 된다라는 표현은 Yes, you may 하죠. 그 다음에 Let me try this 해도 왜 안 되겠니? Why not? Yes도 되고요. Let me try this 했더니 Yes 뭐 이런 거 할 수 있고 허락할 때 어쨌든 Yes, you may 이렇게 할 수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May I try this? Yes, you may Let me try this Yes, you may. Yes, you can.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 그런데 mind의 뜻이 뭐라고요? 그러면 얘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Do you mind의 뜻은 너는 싫겠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If I try this의 뜻은 뭐라고요? 내가 만약 이걸 한번 먹어본다면 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먹어보세요 라는 표현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냐? 먹어보세요가 뭐가 된다? 가 됩니다. 여 뒤에 뭐가 생략됐어? 노 아이 돈 마인드죠. 마인드의 뜻이 뭐라고요? 싫어하다라 했죠. 그럼 노 아이 돈 마인드는 무슨 뜻이야? 싫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do you mind라고 물어봤을 때 상대방에게 허락하는 표현은 노입니다. 노. 왜 조심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네. 자 이거 전부 다 내가 먹어봐도 되겠냐고 묻는 거야. 먹어봐도 돼요? 제가 이거 한번 먹어보게 해주세요. 이것도 먹어봐도 되냐고 묻는 건데 근데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너는 내가 만약 이것을 먹어본다면 싫겠냐고 물어본 거야 이거. 그러니까 나머지는 May I try this? Yes you may. Let me try this. Yes you can. Yes you can. Yes you could. Yes you may 한단 말이야. Yes가 허락한다라고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Do you mind if I try this의 뜻이 뭐라고? 너는 싫겠냐고 묻는 거야. 너는 싫냐? 내가 만약 이것을 먹어본다고 본다면 너는 싫어하겠냐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나는 싫지 않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허락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No라고 해야지 허락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도 있느냐. Is it okay if I try this도 있단 말이야. Is it okay if I try this? Is it okay? Is it okay가 무슨 뜻이겠어?
Is it okay? 괜찮겠습니까? 이 말일 거 아니야? Is it okay? 괜찮겠어요? If I try this. 만약 내가 이것을 먹어본다면.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yes가 답일까? 허락하는 표현으로. Is it okay if I try this?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얘는 괜찮겠냐고 물어봤잖아. 그쵸? 그럼 얘는 허락하는 표현. 드셔보셔도 됩니다. 라는 표현은 뭐겠다? Yes. It is 뒤에 뭐가 생략됐으니까 그쵸? Yes, it is okay 이란 말입니다. 이거 허락하는 거. Is it okay if I try this? 지금 거절하는 대답 안 하고 허락하는 대답으로 다 모아놨어요. 일부러 헷갈리지 말라고. 물론 May I try this 했는데 먹어보면 안 된다면 I'm sorry but you can't 하겠죠. No! 이렇게 거절하지 않겠죠. 이거 한번 먹어봐도 돼요?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겠죠. 거절하는 표현은 sorry but you cannot. sorry but 죄송하지만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상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거절하죠. No! 이렇게 거절하지 않겠죠. 안 돼! 저 마트 갔는데 막 저 먹어보라고 막 했어. 그래서 May I try this? No! 안 돼! 내가 먹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죄송하지만 안 돼요. sorry but you may not. sorry but you cannot. 얘는 거절하는 표현은 얘도 거절하는 표현은 뭐가 되겠다? Yes, I do 가 될 텐데 이렇게 거절하면 뭐라고 거절한 느낌이다? 싫으시겠어요? 만약 제가 이걸 먹는다면 그래! 난 싫어! 이렇게 거절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거절할 때는 I'm sorry 이렇게 대답하겠죠. 죄송하지만 You may not try this 드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거절하는 표현은 No! It isn't okay! 이렇게 거절하진 않겠죠. 아니야 괜찮지 않아! 이렇게 거절하진 않겠죠. I'm sorry but 죄송하지만 이렇게 거절하겠죠 이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시리즈로 얘기했어. May I try this? Can I try this? Could I try this? Let me try this. Let me try this는 없지만 얘기했어. 그 다음에 Is it okay if I try this? 했어. 전부 다 지금까지 했던 건 다 yes가 허락하는 거였어. 근데 Do you mind if I try this? 는 너는 싫겠냐? 만약 내가 이걸 먹어본다면 이기 때문에 No, I don't mind가 허락하는 거라 했어. 아니 난 싫지 않아. No가 허락하는 거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허락하는 거 May I try this? 했을 때 Yes, you may. Sure. No problem. 이게 승낙하는 거고 내가 not이 들어가 있는데도 승낙하는 거 하나 가르쳐줬죠. 그게 뭐였더라? Why not? 이것도 허락하는 거라 했어. 무슨 뜻이기 때문에 왜 안 되겠어 하면 되지 라는 뜻이니까 이것도 허락하는 시리즈. Yes, you may. Sure. No problem. Why not? 됐습니까? 으로 승낙하는데 딱 하다 조심해. 됐고 뭐 Do you mind 주의 Do you mind는 뭐가 승낙이다? No가 승낙이라고요. Do you mind if I try this? No, I don't mind. 아니요 저 싫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가 허락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승낙한다는 걸 가르쳐 줄 것 같으면 Do you mind if I는 여기 하면 안 됐어. 여러분 머리 복잡하게. 어쨌든 나왔으니까 설명하면 제가 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Do you mind는 너는 싫겠냐고 묻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승낙하는 건 No, I don't mind. 아니 난 싫지 않아. 주의, Do you mind에 대해서는 No가 승낙이다. 왜냐하면 No, I don't mind가 생략된 말이기 때문에 아니 난 싫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절할 때는 No, you may not. 이거는 이렇게는 친한 사이에만 이렇게 한다 했어. 안 돼! 너 하면 안 돼! 뭐 친한 사이나 아니면 아랫사람에게 거절할 때는 No, you may not 이렇게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뭐라 그런다? I'm afraid you can't go. I'm afraid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I'm sorry but you can't. Sorry but you can't. 죄송하지만. 자, afraid의 뜻을 여러분들 알고 있는 뜻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이란 뜻으로 알고 있죠. 근데 그런 뜻도 있지만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죄송한이라는 뜻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안 돼요 이런 느낌이다. I'm afraid you can't. 죄송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너는 하면 안 돼. I'm afraid. I'm sorry. You can't. Sorry, but you can't. 이렇게 한다. 시험 범위는 다들 나왔죠? 5과 6과죠? 맞죠? 다. 니네 학교도 마찬가지지.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중요 표현 더하기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의 갤럭시 탭 좀, 너의 아이패드 좀 써도 될까? 라는 표현이네요. 됐습니까? 너의 태블릿 PC 좀 써도 될까? 태블릿 PC 해도 되고. Can I use 또? Could I use? 근데 마침표로 똑같은 표현은 뭐라고요? Let me use your tablet PC라고요. Let me use. Can I use? May I use? Could I use? 4종 세트. 마침표 없는 것까지 합치면, 아니, 마침표 있는 것까지 하면, 물음표 3종, 마침표 1종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창문 열어도 될까요? 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제가 창문 열어도 될까요? Can I open the window? 됐습니까? 해주세요. 애는 누구 보고 해달라 하는 거야? 누구 보고? 누구 보고 해달라고 합니까? 너 보고 해달라, 상대방 보고 해달라 하는 거죠. 오케이. 해주세요는 몇 종 세트였어? 4종 세트였죠.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됐습니까? 하지만 내가 해도 될까요는 물음표 3종, 그 다음에 Let me open the window. 마침표 1종 얘기했어. 기본적인 표현. 이거 말고도 무조하게 많지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싫겠냐? 만약 내가 음악을 듣는다면이 보이죠? 너는 싫겠니? Do you mind? 만약 내가 음악을 듣는다면 If I listen to music에 대해서 괜찮으니까 음악 들어 라는 표현은 뭐다? No, I don't 가 뭐하는 표현이다? 허락하는 표현이니까 조심하라 그랬죠. 선생님 어떻게 no가 허락하는 표현이 됩니까? 야, 영어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너는 만약에 너는 싫겠냐? 만약 내가 음악을 듣는다면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너는 싫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허락은 아니, 난 싫지 않아가 허락하는 거니까 여기는 no가 허락하는 거니까 주의하라 했습니다. 너 you can't 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거를 let me를 써서 똑같은 말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To music이겠죠. Let me listen to music. May I listen to music? Can I listen to music? Could I listen to music에 대해서는 yes가 허락이라고요. 제가 해도 되겠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래 yes you may지 yes I가 아니고 yes you죠. Yes you may, yes you can, yes you could. 그 다음에 괜찮겠니가 보이죠? 괜찮겠습니까? 만약 내가 내 친구들 중 몇몇을 내일 보이고 있죠. 내 친구 중 몇 명? Some of my friends. 안만 길어봤자 목적격이니까 them이죠. One of my friends는 무슨 뜻이야? One of my friends. 일단 뜻이 뭐야? One of my friends. 네. Some of my friends의 뜻이 내 친구 중 몇 명이래. 내 친구 중에서 몇 명이래. 그러면 one of my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him이나 her겠죠. 됐습니까? 한 명이라며. 이거는 안만 길어봤자 남자라면 him, 여자라면 her가 되겠죠. 됐습니까? 하지만 some of my friends니까. 됐습니까? 내 친구 중 몇 명이니까 may 뭐 is it okay if I bring them tomorrow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괜찮을까요? Is it okay? 만약 내가 내 친구 중 몇 명을 내일 데리고 온다면 If I bring some of my friends tomorrow. Is it okay? If I bring some of my friends tomorrow. 내를 let me로 바꿨으면 Some of my friends tomorrow 마침표.
됐습니까? 문장 부호도 주의하세요. 다음 중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없고 May I bring some of my friends? 하고 물음표죠 그건. Can I도 물음표, May I도 물음표, Could I도 물음표, Let me는 마침표. Is it okay? Do you mind?도 다 물음표. 근데 do you mind if I bring some of my friends는 내 친구 몇 명 만약 데리고 온다면 너는 싫겠니니까 너가 허락하는 거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 애완동물 데리고 와도 되냐고 물어보고 있고 그래도 된다고 하고 있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애완동물 데리고 와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래 그래도 된다 또는 no you may not. 그러니까 마침표로 똑같은 말 하고 싶어. Let me bring my pet. 됐습니까? 너가 허락하는 게 되도록 만들고 싶어. Pet. No, I don't mind. 아니, 난 싫지 않으니까 데려와도 돼. 됐습니까? 오케이, 팝퀴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expectation을 표현한답니다. expressing expectation expressing expectati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빨리 뭐뭐 하고 싶다라는 표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I can't wait to do입니다. I can't wait to do. 간단하게 거기에 가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나는 기다릴 도저히 못 참겠다. I can't wait. 거기에 가는 것을 to go there. 그래서 나는 빨리 거기 가고 싶다라는 표현. 1번 표현 뭐? Can't wait to go there. I can't wait to go there. 됐습니까? Okay. I can't wait to go there. 하고 똑같은 표현이 잠깐만 이거 니들 거 맞아? 그 어려운 거 왜 이렇게 나와? Okay.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표현은 나는 거기 가고 싶어서 못 참겠다. I can't wait to go there 라고요. I can't wait to go th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뭐뭐에 대해서 신이 난 상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나는 신이 났습니다. I'm excited about it.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는 사람들 있네요. How about meeting at 5라 했죠. 그래서 나는 거기에 가는 것에 대해서 엄청 신이 난 상태다 라는 표현. I'm excited about going there. 됐습니까? 얘 뜻은 하는 것에 대해 어떻다? 신이 난다. 난다. I'm excited about. Be excited about이란 수거를 외우란 말이겠죠. 그 다음에 about이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뭐뭐 하는 것은 ing 형태만 가능하다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기대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희망합니다. 이것도 기대 표현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 표현은 I hope. hope은 누구처럼? 그러면 당연히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희망한다. I hope to go there. 이렇게 하면 I hope to go there. 됐습니까?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희망한다. I hope to go there. 자, 그 다음에 골치 아픈 게 하나 나는데요. 일단 이게 영어스럽게 뜻을 쓸게요.
자, 영어스럽게 뜻했으면 뭐뭐 하는 것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머릿속에서 막 그리는 거야. 머릿속에서 거기 가고 있는 중인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렇죠? 내가 거기 가고 있는 모습을 막 상상하고 막 떠올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막 요리를 배우고 있고, 나는 요리 배우러 가고 싶어 막. 그래서 막 그런 모습을 막 떠올리고 있어 머릿속에. 그러면 내가 요리를 하기 싫단 말이야. 요리하고 싶어 죽겠단 얘기야. 그 말이죠. 자, 이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쳐다보고 있대. 마음속으로. 그 다음 앞쪽을 향하여 란 뜻에 앞으로 forward 뒤로는 당연히 뭐겠어? backward겠죠. 뒤로 backward, 앞쪽으로 forward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요. 오케이, 어디가 틀렸냐? I'm looking forward to going there 해야 된다고요. 선생님, to go there 하면 되잖아요. to 부정사 배운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된대. 반드시 이렇게 된대. 그 말이 무슨 말이지? 이 to가 뭐라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거야, 지금? 응? 그렇죠. 이 to는 전치사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에 이래놓고 자꾸 Oh, to go there! Oh, to go there! I hope to go there! Oh, to go there! 쓰면 되겠네 하는 순간 얘는 거기에 가다라는 말 앞에 to를 붙여서 거기에 가는 것을 희망하다를 네 가지 뜻 중에 는 것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to 부정사의 to란 말이야. 근데 look forward to 뒤에 있는 이 to는 내가 그래서 영어스럽게 해석이 뭐라고요? 뭐뭐 하는 것을 향하여 라 했어. 그래서 얘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이게 돼야 된다고요. 이게 go to school 할 때 to란 말이야 이거. 응? go to school 할 때 그 to라고. 내가 to에 대해서 맨날 얘기했잖아. to는 생긴 게 똑같지만 go to school 할 때 to랑 to go there 할 때 to는 다른 to라고 뭐 누누이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look forward to의 뜻은 나는 쳐다보고 있는 중이다. 거기에 가는 것을 향해서 라는 뜻이고요. 그게 우리말스럽게 하면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씨, 짜증나. 언제는 to do 하라더니 can't wait to do, can't wait to doing, can't wait to do, hope to do 하래요. 근데 I'm excited about이니까 going there네? 어? 그럼 I'm looking forward to go there 하면 되겠네. 틀린다고요. I'm looking forward to going there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얘기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really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I can't wait to go there. I'm looking forward to 여기에 이제 to 뒤에 명사니 ing니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어. 여기다가 그냥 I'm looking forward to you 해도 된단 말이야. 명사가 어차피 오란 말이야. 나는 그 편지 기다리고 있어. I'm looking forward to the letter 하면 된다고요. 여기에 the letter가 되면 go there가 맞단 말이야. going there가 맞단 말이야. Okay, I'm looking forward to the letter. The letter 안만 길어봤자 거기에 가는 것 going there 안만 길어봤자 거기에 가는 거 그것들이야 그것이야 거기에 가는 거 그것을 기대한다 그래요. 그것들을 기대한다 그래요. going there 안만 길어봤자 it이라고 전치사의 to라고. I'm looking forward to the letter. I'm looking forward to going there. can't wait.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놔두지 말고 can't wait to do라고 외우라고요. can't wait to do. look forward to doing. 뭐라고? Can't wait to do. Hope to do. Can't wait to do. Hope to do. 그 다음에 두 가지. I'm looking forward to doing. 그 다음에 I'm excited about doing. 에? 나는 그 편지 받고 너무 신나. I'm really excited about the letter.
여기 더 레터 와도 된다고요. 더 레터 와도 되고 고인데 와도 된다고요. 더 레터 해도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고인 데어 해도 안만 길어봤자 이시잖아. 근데 얘는 어바웃이 티가 나 전치사라는 게. 근데 look forward to 할 때 to는 이게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to 부정사도 있고 go to school 할 때 to도 있는데 얘는 뭐다? go to school 할 때 to라고요. 동사 원형이 못 온다고요. 김지우 뭔 소리인지 알겠어? 뭔 소리인지 알겠어? 모르겠어요? 네, 읽어볼까요? 아이 거르츠커 누가다?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누가다?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오케이 내가 간대지 어디 간댑니까? 부엌으로 간답니다. 그렇죠? To eat some snacks 간식을 먹기 위하여죠. 자 여기 2가 총 3번 나왔어.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이라고 그럴게. 1, 2, 3 중에서 같은 애가 있지. 그쵸? 1번하고 누구하고 같아요? 2번하고 같죠? 왜 1번하고 2번하고 왜 같습니까? 오케이. 뒤에 명사가 나오고 있죠?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불렀어요? 얘를 보고는. to 부정사라고요. 근데 look forward to 할 때 to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해서 얘라고요 얘. 그러니까 뒤에 뭐뭐 하다가 올 수 있습니까? 뭐뭐 하는 것이 와야 됩니까? look forward to 뒤에는 어? 하는 것이 와야 된다고요. 얘는 자 이거 이시라며 어? 이시라며 어? 이것도 뭐야 이거? 그 부엌 다시 말해 그곳에게 간대. 어? 이거냐 이게? 아니 난 이거 왜 안만 길어봤자 이시 안 됩니까? 간식 먹다가 왔잖아. 간식 먹다가 그것입니까? 어? 부엌이 그것입니까? 응? 학교가 그것입니까? 맞잖아.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전치사라고요. 전치사. 근데 2 뒤에 하다씨가 와서 얘는 네 가지 중에 하나라고요. 근데 얘는 뭐라고요? 얘라고 얘. 안만 길어봤자 여기에 가다가 올 수 있어? 가는 것이 와야 돼. 가는 것이 와야 된대. 그럼 가다를 가는 것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가 지금 뭐의 2라고? 전치사의 2라며. 그럼 how about 5시에 만나는 건 어때 할 때 뭐라고 한다 했어? How about to meet at 5 하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예?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이렇게 하면 전치사가 마치 두 번 나온 것 같다고. 전치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얘를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해야 된다며. 똑같아. 전치사래. 그럼 뒤에 뭐뭐 하다라는 말이 오고 싶으면 뭐가 와야 된다? 이게 와야 된다고요. 그럼 안만 길어봤자 it이 돼야 된다고. 가는 것이 와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 내가 그 편지를 기대하고 있으면 이 자리에 the letter 써도 된대. the letter 안만 길어봤자 뭐야? it이라며. 그렇지. 그녀를 만나는 여기다가 나는 그녀를 만나고 싶다라는 표현을 넣고 싶으면 I'm looking forward to 난 그녀를 만나고 싶다라는 표현 넣고 싶으면 I'm looking forward to 그래 meeting her 써야 된다고요. 근데 이 표현을 가지고 나는 그녀를 만나고 싶다라는 표현은 I hope to meet her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얘는 희망하다래. 호프가 성격이 누구 같다 했어? like 같다 했어? want 같다 했어? enjoy 같다 했어? try 같다 했어? want 같다 했잖아. 그래서 이게 그녀 만나는 것 되고 이게 안 만기려봤자 이시 된다고요. 난 그것을 희망한다라고요. 왜냐? 왜 이게 이시 됩니까? 얘 뜻이 to 부정사고 to 부정사의 명사제공법이니까 난 그것을 희망한다? 그거 뭐 그녀 만나는 것. 얘는 to 부정사의 to지 전사의 to가 아니라고요. 근데 얘는 전치사라고요. 짜증나게. 그러니까 딱 속여먹기 딱 좋지. 이렇게 해놓고 만약 쳐주냐 하면 말도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에이, 아 대아파트 설명할 게 많네. 자 이런 거 쓴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콘서트 빨리 보고 싶답니다. 됐습니까? 나 콘서트 빨리 보고 싶어서 못 참겠어. I can't wait to see the concert. 난 못 참겠어. 뭐 하는 것을 to see the concert 하는 것을 can't wait to do. 그러니까 can't wait 그냥 외우지 마시고 can't wait to do라고요. can't wait to 동사원형 can't wait to do can't wait to do.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your visit 할 때 visit의 뜻은 당연히 방문하다 일 리가 없죠. 얘가 방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은 무슨 뜻으로 쓰인 거야? Your visit이면 당연히 너의 방문하다겠어. 너의 방문이겠어. 여기에 visit은 동사로 쓰인 게 아니고 명사로 쓰였고 너의 방문 안만 길어봤자 I'm looking forward to your visit. 자 이걸 좀 이따 뭐 물어볼 거냐. 지금은 상대방이 나를 찾아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좀 이따가 이거 쭉 다 여기까지 밑에까지 한 다음에 뭐로 바꿔볼 거냐. 나는 내가 너를 방문하기를 학수고대한다 라는 얘기 할 거야. 그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방문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이걸 응용하면 뭐가 될지. 너를 방문하다 가보죠. Visit you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kay. The trip to Europe이 먼저 보겠습니다. The trip to Europe의 뜻은 뭐예요? The trip to Europe. 유럽으로 가는 유럽행 여행이죠. 그래서 얘 무슨 씨가 어떻게 돼서 우리 갔어요? 길어서 길어갔고 유럽 여행은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I'm really excited about it 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The trip to Europe. 유럽행 여행. 오케이. 그 다음에 I hope to visit Paris someday. someday의 뜻은 언젠가. 언젠가는 이라는 뜻이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지금은 네가 방문하기를 기대한다니까 써있는 표현은 뭐다? I'm looking forward to your visit인데 내가 너를 방문하기를 기대한다라는 표현은 I'm looking forward to visiting you겠죠. 알겠습니까? 똑같은 표현 이걸 이용하면 내가 너를 방문하고 싶다를 이걸 이용하면 I can't wait to visit you겠죠. I can't wait to visit you. can't wait to do라며. look forward to doing이라며. 내가 이거 전부 다 내가 너를 방문하고 싶다로 다 바꾸겠습니다. I can't wait to visit you. 그 다음 또 뭐? Looking forward to visiting you. Visiting you. 그 다음 또 뭐? I'm really excited about visiting you. 그 다음? I hope to visit you. 됐습니까? 자, 이 얘기를 이 방법 쓰고 싶어. 내용은 이 말인데 방법은 이거 쓰고 싶어. 그러면 Did about visiting Paris someday. 이 내용을 이걸 쓰고 싶어. 내용은 이건데 방법은 이거 쓰고 싶어. Excited about
아니 이거 지금 비지팅 유 한 거 말고 너의 방문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 방법을 쓰고 싶어. I'm really excited about your visit. 그대로 갖고 오면 되죠. 전치사 뒤에 명사 안만 길어봤자 to it about it 자리에 풀면 your visit. I'm really excited about your visit.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이걸로 하려니까 좀 어렵겠네. 여러분들이 좀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응용 가겠습니다. 어? Why don't we play 나왔다. Why don't we play. 바꿔 쓸 수 있는 거 머릿속에 막 떠올라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그랬더니 play the new board game at our class party. 그랬더니 B가 뭐라고 good idea to play it. 그 다음에 또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자, good idea, I can't wait to play it 라고 말하는 애의 표정과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라고 말하는 애의 표정은 다르죠. 누가 포지티브한 표정이야? A야? 아니, 뭐 1이라 할까요? 1이에요? 2에요? 누가 포지티브, 긍정적인 표정입니까? 1이죠. 좋은 생각이야. 나는 빨리 플레이하고 싶다고 하고 있죠. 됐습니까? 이거를 다른 표현, 배틀 가겠습니다. 좀 이따가. 됐습니까? 하지만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는 무슨 뜻이야?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는.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뭐다? 자, why don't we play? 뭐 하기? 제안하기죠. 그렇죠? 그래서 why don't we play the new board game? 왜 새 board game 우리 다 같이 플레이하자. 우리 학교 파티할 때 when에 대한 대답이죠. At our school class party에서. Good idea. I can't wait to play it.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That은 뭐 대신 왔을까요? 우리말로는 뭐 대신 왔어? 클래스 파티에서 the new board game play 하는 것 대신 왔으니까 이거로 하면 I don't think playing the new board game at our class party is a good idea 를 that으로 줄여놨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배틀 가보겠습니다. 아, 잠 이거부터 Why don't we play? 바꿔 쓸 수 있는 거 모두 있고 동원. 오케이, 틀리셨고요. 모두 있고. 생각하시고요. 모두 있고. How about playing the new board game at our class party? 물음표.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음 땀밤 두 대, 땀밤 두 대 될랑말랑 두 대 또 오케이, 우리 춤출래? Shall we dance? 또 그러면 Shall we play the new board game at our class party? How about playing the new board game at our class party? 또 Let's play the new board game at our class party. Let me는 무슨 let me야? Let me는 허락받는 거지 제안하는 거냐? Let's play. Why don't we play? Shall we play? 한 지 한 달 됐죠 그쵸 이거? 뭘 끄덕끄덕이야. 한 달은 무슨 개코너 한 달이야. 일주일 됐지 놈들아. 오케이. Okay, I can't wait to play it. 바꿔서 쓴 표현. I'm really excited about play it. 오케이. Okay, 틀리셨고요. 예, 뭐 아직도 이거 설명해야 될 단계야? 어? 너 시험 15일 남았는데 이걸 내가 설명해 줘야 돼? 그 다음 I hope to play it. 또
it으로 하면 되죠. I'm really excited about playing it. 또 I'm looking forward to playing it. 됐습니까? I'm real. 그 다음에 또 I want to play it 해도 됩니다. I want to play it. 이것도 기대 표현, 뭐 플레이 하고 싶다며. 기대 표현 하는 거 맞잖아. I would like to play it. 마찬가지죠. 됐습니까? Want to do. 여기 참고로 want to do나 would like to do도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Hope to do. Can't wait to do. 예,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화파트에 뭐가 나와있나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준비들 되셨죠? 오케이, 이제 복습은 뭐까지 다 되어 있어야 된다. 5과의 모든 세트 다 완성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6과는 오늘 수업 후에 6과 대화라고 써있는 거 완성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습으로선 6과 본문이라고 써있는 거 하셔야 되겠죠. 예, 6과 대화 세탭으로 아이가 이렇게 열자. 열고 너는 이리 와. 자, 먼저 빈칸 채우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개. 1번 뭐 하기 배웠는데? Okay. May I, can I, could I, what, let me 배웠고요. 그 다음에 Is it okay if I 배웠어. Is it okay if I 뒤에 동사원형 try this. Is it okay if I try this 배웠고 너는 싫겠니를 배웠죠. 그건 뭐였더라? Do you mind if I 배웠어. If I 동사 if I 만약 내가 뭐뭐 한다면을 계속 붙였습니다. Is it okay if I 너는 괜찮겠습니까? 만약 내가 뭐뭐 한다면 너는 싫겠습니까? 만약 내가 뭐뭐 한다면 이것도 허락받기라면서 배웠고요. Let me introduce myself 1학기 때 배웠던 허락받기였고요. 그 다음에 기대 표현하기는 가장 대표적인 게 Can't wait to do looking, be looking forward to doing, hope to do. 그 다음에 excited, be excited about. 됐습니까? 근데 be excited about 하고 look forward to doing 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about 전치사니까 뒤에 동사를 넣고 싶으면 하는 것을 만들어서 와라. ing 붙여서 와라. look forward to 할 때 to도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다. go to school 할 때 to다. 뭐뭐 하는 것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기대한다고 그래서 거기 뒤에 동사 놓고 싶으면 뭐뭐 하는 것 완성시켜서 와라. 투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되는 거 아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너를 만나고 싶다. I can't wait to meet you. I'm really excited about meeting you. I a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I hope to meet you. 했어. 됐습니까? 자, 만나봅시다. 씩. 자, 일단 빈칸부터 채워야지. 너무 하고 있니? 자, 그래서 맨하고 걸이니까 성인 남성과 여자아이, 여러분들 나이 또래 걸과 남자 어른 간의 대화입니다. 관계가 무엇일지 생각하시고요.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른 남성이 뭐래요? Okay, where's your science book, Katie?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이 사람이 T로 시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교육에 관심이 많은 D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Where's your science book, Katie? 그랬지, KT가 뭐래요? I left it in the library and get it. I think I left it in the library. May I go back and get it? May I go back and get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아무래도 맨은 T로 시작하는 그 사람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래요? Yes, you may. Why don't you hurry? Yes, you may. Why don't you hurry?
Why don't you hurry up?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KT가 Thank you, Mr. Johnson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둘의 관계는? Teacher and student죠. 됐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선생님이고요. 학생은 이름이 KT죠. 오케이. 과학책 어딨어? Where is your science book? Where is it? 했네요. Where is it? 그거 어딨어? Where is your science book? 그래서 I think I left it in the library. 어디에 두고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도서관에 그것을 두고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May I go back and get it? 제가 가서 다시 가지고 와도 될까요? 그랬더니 Yes, you may. 허락해주고 있고요. Why don't you hurry? 서두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하고 있고 허락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선생님 이름은 미스터 존슨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어디에 형어 벤치를 할지 다 알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 think I left it in the library. 일단 뭐 it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어이구야? it에 대한 얘기 할 줄 알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문장에 어디에 뭔가가 생략된 거 눈치챘죠? 이 문장에 생략된 거 찾아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뭐 left에 대해서 굳이 얘기해야 됩니까? 오케이. 얘하고 left하고 think하고 비교해서 뭔가 얘기 또 할 게 있네요.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게 뭐 말하기죠. 뭐 말하기. 그렇죠? 땡땡 말하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땡땡을 말할 수 있죠. I think I left it in the librar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당연히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뭐 하기죠. 됐습니까? 물음표 없애는 방법도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Yes, you may 했네요. 요 뒤에 생략된 말 했고요. 뭐 it에 대한 얘기 한 번 더. 뭐 어렵지 않죠? May I go back and get it? 여기에다가 May I go back to 블라블라를 넣을 수 있죠. 왜 자꾸 색깔이 안 바뀌어? 야, 정신 좀 차려라. 색깔 좀 바꾸자, 야. 아, 또 메모리 리킹이야? May I go back to blah blah and get it? 할 수도 있죠. 됐습니까? Yes, you may. 뒤에 생겼지 마. 그 다음, why don't you hurry? 어? Why don't you hurry? 이거 뭐 하기네? 그쵸? 뭐 하기니까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이야기하겠죠. 됐습니까? Why don't you hurry? Thank you, Ms. Johnson. 자, 그래서 Where's your science book, Katie? 너의 과학책 어딨니? 그랬더니 I think I left it in the library. 뭐부터 할까? It부터 할까요? 그래서 it은 뭐? It은 뭐? My science book 대신 왔죠. I think I left my science book in the library. I think I left my science book in the library. 됐습니까? 아무래도 Mr. Johnson은 뭐를 가르치는 선생님인 것 같아? 과학쌤인 것 같죠. 됐습니까? Science teacher인 것 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는 뭐 할까? 이거부터 하죠. 생략된 건 뭐야? I think I left it in the library에 생략된 말은? 오케이. 자, 요 부분 한번 볼까? I left it in the library. 무슨 뜻이야? 내가 그것을 도서관에 두고 왔다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뭐야? 대시지 뭐겠냐? I think that I left it in the library. 뭐하는 대시야 이거? 겉만, 완벽한 문장 겉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뭐뭐 했었다라 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뭐 말하기야? 추측 말하기죠. 추측 말하기. 내 생각에는 뭐뭐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I think I left it.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 두고 온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I think that 언제 생각하고 있어? 현재 생각이죠.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언제 두고 왔어?
과거에 두고 왔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 수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여기는 무슨 시제? 여기는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 여기 do 들어있고 여기 did 들어있고 완벽한 문장이니까 got 만드는 대시 생략돼서 I think that 됐습니까? 그래서 I think that 한 다음에 여기에 주어가 I이고 과거 시제가 오면 자신이 과거에 한 행동에 대한 현재 추측을 얘기할 때 쓰겠죠. 나는 그녀를 사랑했었던 것 같아. I think I loved he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추측 말하기죠.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됐습니까? I think that 완벽한 문장. 그러니까 건 만드는 that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뭐하고 헷갈리지 마라. 이거랑 to 뒤에 이거 오는 거랑 ing 붙이는 거랑은 달라요. that은 뭐를 건 만든다 그래서 완벽한 문장을 건 만든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냥 그게 확실해. 확실히 두고 왔어. 확실히 두고 왔으면 그냥 뭐라고 해도 돼? I left it in the library. 도서관에 두고 왔어요. 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확실히 두고 왔으면. 근데 긴가민가 긴가민가 하는 걸 뭐 한다 그래? 추측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I think를 집어넣은 거죠. 오케이. 건 만드는 데 생략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방금 뭐 설명했냐. 여기에 왜 현재 시제냐고. 여기에 왜 과거 시제인지 설명했어. 여기에 I thought 하면 왜 안 되는 think의 과거가 thought인 건 아시죠? thought 하면 왜 안 되는지 설명했어. 여기에 leave 하면 왜 안 되는지 설명했어. 두고 언제, 두고 온 거 언제 행동이야? 과거의 행동을 언제 추측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do 들어있는 현재형이고 여기는 did 들어있는 left고요. 됐습니까? 도서관에 과거에 두고 왔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배틀. May I go back and get it? 바꿔 쓸 수 있는 거. Can I? Could I? 생략. 마침표. 도저히 모르겠대. 마침표. Let me go back and get it. 제가 되돌아가서 가지고 오도록 해주십시오. Let me go back and get it. 또? Do you mind if I go back and get it? 네. 은 안 돼. 왜 안 되냐? 여기 뭐라고 그러고 있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이거 자체는 Do you mind if I go back and get it이 돼? 근데 대답 때문에 못 써. 됐습니까? 오케이. Do you mind if I go back and get it 쓰면 얘 뭐로 바뀌어야지 허락하는 게 됐다 했어? No, I don't mind 가 허락한다 했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하나 Is it okay? Is it okay if I go back and get it? 괜찮겠습니까? 만약 내가 가서 가지고 온다면. 돈 남아있는 거 클래스 카드 아니 유튜브로 하시고요. 오케이. 큰일 난다. 됐습니까? 오케이. It은 계속해서 M, S, B 대신 왔죠. My science book. May I go back and get my science book? 자 그러니까 May I go back to 뒤에는 May I go back to? May I go back to the library죠. 됐습니까? 제가 도서관으로 가서 to the library. May I go back to the library and get my science book? Where's your science book, Katie? 제가 생각하기에 두고 온 것 같아요. 현재 생각합니다. 과거에 I think that I left my science book in the library. Is it okay if I go back and get it? Yes, you may. Go back and get it이겠죠. Yes, you may. 뒤에 may가 양념시 조동사니까 동사원형. Yes, you may go back and get it. 그 다음, why don't you hurry? 뭐 하기? 권유하기죠. 같이 하자 제안. 상대방에게 해라 권유. 그래서 why don't you hurry? 배틀. Why don't you hurry?
허리의 뜻이 뭐겠어? 뭘까? 동사겠네? 그러면 how about 쓰고 싶으면 how about hurting? 또 그렇죠. You should hurry. 또 hurry. 허리. 아, shall 쓸 거야? 아, 같이 하자. Shall we hurry? 같이 막 서두르는 거 선생님하고 같이? 아니라고요. Why don't we야 그건? 왜 같이 안 하는 거니? 같이 하자. Shall we dance? 우리 춤출래? Let's hurry. 같이 서두르자고. Let's hurry 안 된다고 여기에. 이건 상대방에게 하라는 거야. You should hurry. Hurry. How about hurrying? Why don't you hurry? 자, 이걸 외워야 될 게 아니야. 너보고 하래, 너보고. 그럼 서둘러! 명령문, hurry! 서두르는 거 어떻겠니? How about hurrying? 이거는 여기에 이거랑 똑같이 될 거고요. 앞에 why don't we랑 같은 거였고요. 그 다음에 너는 서둘러야만 한다라는 조동사 should 써서 you should hurry. 예? 오케이. 그래서 권유하는 표현들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돋보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할 거는 전체적인 둘의 관계는 티처고요. 티처 이름 나오죠? 티처 이름은 미스터 존슨이죠. 됐습니까? 아무래도 무슨 과목인 것 같다? 사이언스 같고. 그 다음에 학생 이름 나오는데 학생 이름은 케이티. 아무리 봐도 무슨 수업 시간 같은데? 사이언스 수업인 것 같은데 누가 뭘 안 갖고 있어? 그래서 존슨 선생님 뭐라고 물어봐? Where's your science book? 케이리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신의 현재 추측을 얘기하는데 과거에 그랬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I think I left it. Where? 어디다가? In the library 도서관에 두고 같아서 가서 가지고 와도 되냐고 May I go back and get it? 허락받기. 그랬더니 Yes, you may. 허락해줬는데 지금 수업 이미 시작됐으니까 그렇죠. Why don't you hurry up? How about hurrying? You should hurry. Hurry up! 서둘러! 고맙소. 허락해줘서 고맙다라고 하고 선생님 이름 불렀어요. 오케이. 그래서 먼저 말하는 사람은 누구였더라? 이름이 뭐였더라? 미스 선생님, 네 책, 너의 과학책 어딨냐? KT야. 이러죠. 그래서 Where is it, Katie? Where is your science book, Katie? 그랬더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다음에 제가 되돌아가서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도 될까요? 라고 허락받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I think I left what? Where? In the library. May I go back and Okay, may I go back to the library and get it? 도서관에 되돌아가서 가지고 와도 될까요? Is it okay if I go back and get it? Do you mind if I go back and get it? 됐습니까? Let me go back and get it 마침표. 됐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왜 너는 안 하냐 이 새끼야 빨리 해라 이. 됐습니까? 상대방에게 뭐하기? 제안하기. 아, 그러니까 권유하기. 그래서 Yes you may go back and get it. Why don't you hurry? You should hurry. Hurry. How about hurrying?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Mr. Johnson. Thank you Mr. Johns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허락받기 첫 번째, 허락받기 두 번째입니다. 마찬가지 성별만 바뀌었을 뿐 남자 학생, 아 남자 뭐 학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니구나. 그래서 아들하고 엄마네요. 됐습니까? 아들과 엄마에 대합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뭐라 그러네요. 뭐라 그래요? On the street. Okay. I saw a cat on the street. May I bring it home? 오케이. 그랬더니 엄마가 말하기를 Good idea, David. 그랬더니 보이가 고양이 같은 눈망울을 하고 뭐라 그래요? Okay, why not? Don't you like cats?
I do, but I we already have already 이제 나왔네요. Have five dogs. 됐습니까? 헤이. Hey. 그래서 길거리에서 고양이 한 마리 봤어요, 엄마. 그거 집에 데리고 와도 돼요? May I bring it home? 그랬더니 자, yes 할 줄 알았더니 그래서 뭐하기 거절하기가 나오죠. 허락에 대해서 허락해주지 않기. 내가 생각하기엔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David. 오케이. 왜 안 돼요? 자, 이 why not은 제가 설명했던 그 why not이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고양이 안 좋아하세요? 라고 묻죠. 그랬더니 오케이. 좋아한다 그러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개 다섯 마리가 있다. 개 다섯 마리 있는데 고양이 한 마리 갖다 놓으면 애가 스트레스 받아 죽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거절을 할만 했습니까? 거절할만 했나요? 거절할만 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광팬이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머더 스트리트 외워야 되겠죠? 됐습니까? 길거리에서 웨어에 대한 대답인데 어떤 길거리에서니까 머더 스트리트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May I bring it home?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 May I bring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제가 그거 집에 그 다음에 왜 to whom이 아닌지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David. 남자아이 이름은 David이라는 사실 알 수 있겠고요. David과 David's mom. David의 엄마의 대화였고요. 그 다음에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에는 생략된 말이 있죠. 그렇죠? 생략된 말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략된 말 찾기.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에는 생략된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 같아도 당연히 생략하겠다.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why not을 되돌려주세요. 원래대로. 지금 문장이 아니죠. why not이 문장은 아니지만 근데 대화기 때문에 문장이라고 볼 수 있어. 일단 why not을 보고 문장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무슨 씨가 없기 때문이죠. 무슨 씨가 없기 때문에 문장은 아니다? 하다 씨가 없죠. 문장이 되려면 최소한 명령문이라도 만들려면 하다 씨는 있어야 되는데 근데 대화체이기 때문에 그 애들을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why not 또 문장의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면 원래대로 문장으로 되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don't you like cats의 뜻은 당신은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나요? 라는 뜻이죠. 엄마는 해야 되겠죠. 여기서 엄마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원래는 yes나 또는 no가 있어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엄마 고양이 안 좋아하세요? 했더니 아니 좋아해 그런 것 같아. 그래 안 좋아해 라고 말한 것 같아. 응? 고양이 안 좋아하세요? 했더니 그래 안 좋아해 라고 대답한 것 같아. 아니야 좋아해 라고 말한 것 같아 지금. 아니야 좋아해 라고 말씀하신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이 있죠. 아니야 좋아해 하지만 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and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and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and가 쓰여져 있을 때 여러분들 틀린 거 눈치챌 수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오래간만에 5란 대답 듣고 싶다. 됐습니까? We already have five dogs. 그 다음에 already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까요? 왜 we have already five dogs가 아니고 왜 already have가? We already have five dogs.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외우라 했죠. 엄마 내가 봤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무엇을 봤다? 고양이 한 마리 봤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죠? 어디에서? 길거리에서. 그래서 what을 where 바꾸려니까 전치사가 필요한데 길거리에서 할 때는 머더 스트리트라고 했습니까? 전치사 빈칸 문제.
그 다음 it은 뭐 대신 왔습니까? May I bring 더 캐시죠. 어 캣 하면 될 리가 없죠. 아까 얘기했던 그 녀석이니까 더를 붙여야죠. May I bring the cat home. 그리고 여기에 home은 what에 대한 대답으로 왔다,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왔다,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go home 할 때 home이야, my home 할 때 home이야. go home 할 때 home이죠. 됐습니까? 부사로 써왔고 내 안에 뭐 들어있다, to가 숨어있다. to를 쓸 필요 없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may I bring the cat home 배틀 모두 가능하고, can I could I 생략 많이 했으니까 또 됩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yes, no라고 허락하거나 거절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do you mind if I bring it home 됩니다. 아까는 안 됐었죠. 된다 해놓고 왜 안 된다 했냐면 대답을 아까 yes you may로 했기 때문에 안 된다 했어. 하지만 여기에는 do you mind if I bring it home 했더니 지금 거절하는데 yes, no로 거절하지 않고요. yes 또는 no로 허락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라고 거절하고 있으니까 yes, no로 안 했기 때문에 do you mind if I bring it home 되고 또 괜찮나요? 만약 제가 그것을 집에 데리고 온다면 do you mind 했고요. 얘가 is it okay? Is it okay if I bring it home? 그 다음에 마침표 동사원형 let me bring it home. 제가 그거 집에 데리고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일단 no, I'm afraid you can't 라고 한 거죠. 됐습니까? 한 다음에 you, 내가 생각하지 않죠. 일단 생략된 말 먼저 할까? 생략된 말은 뭡니까? That's a good idea. 뜻이 뭐야? 그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완벽한 문장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죠.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대시 연달아 나오는데 똑같은 대시 아니죠. Don't think 뒤에 생략된 that을 보고는 접속사 that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완벽한 문장을 뭐 만드는 that이다, 겉 만드는 that이고요. 이 that을 보고는 뭐라고 부르니까 지시대명사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뭘 데리고 온 거예요? 자,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 했는데 그것이 뭔데? 그렇죠. 그것을 집에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럼 얘 치우고 이 자리에다 뭐 쓰면 될까? ing 붙여서 bringing it home 또는 to bring it home. I don't think to bring it home is a good idea. 고양이를 집에 데리고 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지가 않는다. 그래서 뭐 말하기? 자, 아까는 현재고 과거였어. 근데 얘는 현재고 현재야. 그래서 이걸 보고 뭐 말하기라고 하느냐? 이거 뭐 말하기? 의견 말하기라고 하죠. 똑같은 표현을 I think로 똑같은 얘기하고 싶어. 그럼 I think that's a bad idea 해도 되겠고요. I think that is not a good idea 해도 되겠죠. 여기에 not을 빼고 여기에다 not을 넣든지 아니면 good의 반대말을 쓰든지 하면 되겠죠. I think that's a bad idea.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 좋은 생각인 것 같아. I think that's not a good idea.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지금 뭔 소리인지 알아요? 여기에 not 빼고 싶은데 똑같은 얘기하고 싶다고? I think that's a bad idea. I think that is not a good idea. 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허락받고 싶었는데 허락 안 해주고 허락 안 하는 의견을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why not이 이거는
뭐 Let's play soccer together 뒤에 나온 Why not은 같이 하자고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라 했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 Why not은 이거 원래대로 되돌리면 뭡니까? Why can't I bring it home을 줄여놨죠. Why can't I bring it home? 뭔 뜻이야? 왜 제가 그것을 집에 데리고 올 수가 없나요? 를 뭐만 남겨놨다? Why not만 남겨놨죠. 왜 why not만 남겨놓을 수 있냐? 여기에 보면 can I bring it home? 여기 있죠? 여기에 can I bring it home이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 may를 여기 may 썼는데 왜 may 안 썼습니까? 야 may not은 좀 못 줄였었잖아. 그래서 여기엔 mayn't가 안 되기 때문에 why may not may not may 쓰고 싶어 알았어. why may not bring it home 하세요. 그러면 why may not why may not I bring it home? why can't I bring it home? 그래서 이거는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왜 안 되겠냐 하면 되지가 아니라 데리고 오지 못하는 뭘 묻고 있다? 이유를 묻는 표현입니다. 이건 진짜 why, why가 원래는 이유 묻는 거죠. 왜 안 돼요? 라고 이유 묻는 거고요. 자, don't you like cats? 고양이 안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엄마가 yes라고 해야 되는 걸까? no라고 해야 되는 걸까? 자, 그러니까 엄마 고양이 안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 고양이 좋아해 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yes I do 라고 해야죠. 깜짝 놀란 표정 봐봐. 그래서 이게 그래, 나는 아니, 나는 좋아해 라는 뜻입니다. yes I do 가 자, 지금 이제 얘기할 게 아, 이거 왜 이렇게 오늘 이번에 대아파트 설명할 게 많냐.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문법 제목이 뭐라고요? 부정의문문에서 주의해야 될 상황이래요. 의문문은 알잖아, 그치?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는 뭐 Are you? Is he? 뭐, were you? 하는 거 이게 의문문인데 근데 의문문이 그냥 의문문이 아니고 무슨 의문문이랍니까? 부정의문문이랍니다. 자, 너는 행복하니? 영어로 하면 되게 잘 알고 있는 Are you happy?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따 대고 행복하면 뭐라 그래? Yes, I am happy 이러죠. 행복하지 않으면 No, I'm not happy. No, I'm not 하면 되죠. 예, 그러면 너는 행복하지 않니는 뭘 것 같아? 아까 전에 여기에서 고양이 좋아하지 않습니까가 뭐야? Don't you like지? Do you like입니까? 아니죠. Don't you like cats였죠? Don't you like cats나 aren't you happy나 다 무슨 의문문이라 부른다? 부정 의문문. not이 들어가 있는 의문문이란 말이겠죠, 결국. 됐습니까? 그러면 aren't you happy 했어. 됐습니까? 행복하지 않아? 자, 그래서 여기는 yes, I am이 당연해. 그렇죠? 그러면 아니니까 초딩이나 중딩 같은 애도 아니니까 무조건 no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나는 행복하다는 표현은 I am happy죠. 그쵸? I am happy니까 여기에 I am happy에 not이 있어 없어? 없죠. not이 없으면 뭐를 쓸 수 없다는 설명하고 싶은 거야 내가 지금. no를 쓸 수 없고 당연히 뭐를 써야 된다? yes를 써야 된다고요. 자, 니들이 yes를 뭐라고 생각하냐? 무조건 그래 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야,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 not을 쓸 수 있어야지 여기에다가 no를 쓸 수 있단 말이야. 어, 이거 아니니까 무조건 no겠네? 안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에 not이, 자 그러면 행복하지 않으면 일단은 쓰지 말란 말이야. 이 자리에 아무도 쓰지 말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뭐야? I'm not happy 이렇게 하고 I'm not 이렇게 끝내도 되죠. 이번에 뭐가 있어? not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yes를 쓸 수가 없단 말이야. 무조건 여기에는 뭘 써야 된다고요? no를 써야 된다고요. 뭔 소린지 알겠어요? 오케이. yes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뭔가 좀 뜯어고치라고 얘기하는 거야. yes가 그래가 아니라고. 됐습니까? yes는 not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긍정의 뜻이란 말이야.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다르다고. 가끔씩 보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 애들 있냐, 무조건 한글 뜻이 요러니까 영어로 요렇게 하면 돼.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니까 행복하는 해피고, 행복하게는 해필리니까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니까 유룩 해필리지. 당연히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유룩 해피라고요. 우리말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네가 행복해 보인다란 건 너의 상태가 어찌 상태인지 얘기하는 거야. 어떤 상태인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룩 해피를 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네가 행복하게 노래한다는, 내가 비유해 설명했지. 내가 댄스 가수, 댄스 곡 가수인데 시험 칠 거 먼저 시작하고 있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댄스 곡 가수인데 내가 오늘 남자친구한테 차였어. 그럼 난 I am happy야, I am not happy야. I am not happy일지라도 I am singing happily 해야 될 수도 있다고. 나의 상태랑 아무 관계가 없다 해서 내가 행복하게 노래 부르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은 어찌하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찌시가 하는 뭐 역할 중에서 어찌하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는 해피리 해야 된다 했어. 똑같아 이것도. 자, 너는 행복하지 않냐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행복하면 일단은 여기 쓰지 말란 말이야 니들이. 그러면 아니 행복해? 그러니까 일단은 I am happy겠지. 난 없지.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겠다? yes라고요. 아니 난 행복해. yes I am happy. aren't you happy? 그럼 지금 이렇게 물었다 치자. can't you swim? 뭐라고 물어본 거야? 너 수영 못해?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우리말로 할 수 있으면 뭐라고 하냐? 아니 나는 할 수 있다 이럴 거고, 너 수영 못해? 그랬는데 할 줄 모르면 그래 나는 없다라고 하죠. 그러면 제발 쓰지 말라고. 한 다음에 I can이야 I can't야? I can이죠. 그러니까 여긴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yes I can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지금 설명하는 걸로 돌아가서 don't you like cats? 엄마 당신은 고양이 안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봤지. 그러니까 아니 좋아한다지. 여기에 I am 오면 여러분들 깔깔깔깔 웃어야죠. I am cats야? 난 고양이다야? 여기에 I like cats가 생략된 거죠. 그리고 이 둘을 보고 뭐라 그랬냐? 세 번째 두라고 했죠. 대동사. 그러면 I like cats니까 not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아니 좋아해는 뭐가 돼야 된다고? yes I do가 아니 나는 좋아해. yes I like cats라고요. 아니 나 고양이 좋아. 고양이 안 좋아하세요?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don't you like에서 여기 not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의문문을 뭐라 그런다고요? 부정의문문이라고요. 부정의문문에서 yes no를 먼저 정하지 말라고요. not이 그 뒤에 나오는 말이 I don't인지 I don't like cats인지 I like cats인지를 본 다음에, 만약에 I don't like cats면 그래 안 좋아해, no 그래 I don't like, 하지만 여기 아니 좋아한다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아니 나는 고양이 좋아한단다 하려면 yes I do가 돼야 된다고요. yes I like cats니까 no I like cats가 아니라고요. no는 못 따라다닌다고요. no는 not이 있어야 쓰인다고요. 거꾸로 yes는 not이 있으면 못 쓴다고요. 됐습니까? 자, 좋아한다고 했죠. 그쵸? 근데 지금 뭐야, 데리고 오란 말 해야 됩니까? 데리고 오면 안 했단 말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end가 오면 틀렸다는 건 당연하죠.
Yes, I do. 아니, 나 고양이 좋아해.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섯 마리 있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섯 마리. 당연히 그러나죠. 이 자리에 end가 오면 완전 이상한 말이 된다는 거. But we already have. 이거 end로 바꿔놓고 다음 대화 좀 어색하면 고르라고 잘합니다. 애들이 못 찾아내니까. 이런 걸 end가 오는 게 맞는지 but이 오는 게 맞는지 별로 신경들을 안 쓰세요. 왜냐하면 요즘 애들 학생들이 독해 능력을 뭐 논술하고 나만 다녀봤자 모르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얘기 듣고 싶으면 How many dogs do you have yet? 이라고 묻겠죠. 너희들은 벌써 몇 마리 나갖고 있니? How many dogs do you have yet? 벌써?가 뭐라고요? Yet? 이라고요. 벌써는 already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자꾸 코미디처럼 합니다. 벌써? Yet? 이라고요. 벌써는 already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계속 할 건데 이제 뭐 배우지? 가장 대표 표현 한번 생각나는 게 I can't wait to do 기대 표현. I can't wait to도 하면 줄줄이 사탕처럼 나와야죠. I can't wait to만 하지 말고 to까지 쓰자. 그러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